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 시작합니다. 17년의 논란 끝에 지난달 기공식을 가진 광주 도시철도 2호선이 내일부터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갑니다. 2호선이 완공되면 광주의 주요 생활권이 30분 이내로 연결될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하지만 공사가 진행되는 5년 동안 시민들의 교통 불편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광주 시내 곳곳에 도시철도 2호선 1단계 공사를 날리는 현수막이 붙었습니다. 도시철도 2호선 건설을 놓고 갈등을 빚은 지 17년 만에 본격적인 공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기대되는 게 약간 그래도 2호선이 뚫리니까 약간 교통이 이제 편해져서 이제 학교 같은 게 오는 게 좀 원활해지고. 6개 공구로 나뉘어져 있는 1단계 공사는 업체 선정이 늦어진 이 공구를 제외하고 이번 주 안으로 터파기 공사를 모두 시작합니다. 이 공구는 행정 절차 이행으로 다음 달 공사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내일부터 공사를 시작하는 4공구는 미래아동병원 일대가 우선 시공 구간으로 정해졌고 나머지 공구들도 각 공구별로 정해진 우선 시공 구간부터 공사가 시작됩니다. 공사가 시작되면 대남대로 일대에서는 당장 차로 하나가 줄어듭니다. 광주시는 교통 혼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현수막과 전광판 등을 통해 차량 우회 등 교통처리 대책을 수시로 알릴 계획입니다. 걱정되는 건 이제 공사하고 그러면 차가 막히고 그러니까. 서울을 제외하고 지방에서 도입되는 최초의 순환선인 광주 도시철도 2호선은 수원지구 등 새로운 택지와 구도심 상권이 연결되고 4개 대학과 주요 관공서를 통과합니다. 2호선과 함께 시내버스 환승 체계를 촘촘히 구축한다면 광주 주요 생활권을 30분 내에 신속하게 이동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광역자치단체 중에서는 최초의 순환선이 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시철도 2호선이 개통이 되고 나면 버스와 환승 연계 체계를 구축하고 나면 광주 도심 어느 곳이나 30분 이내에 1단계 구간은 시청에서 광주역까지 총 연장 17km로 2023년까지 정거장 20개소와 차량기지 1개소가 건설됩니다. 2단계와 3단계 공사도 순차적으로 시작돼 오는 2025년에 최종 개통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전력 생산과 소비를 실시간으로 파악해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지능형 전력망, 일명 스마트 그리드가 광주에서 구현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스마트 그리드 서비스를 구현한 체험단지를 광주의 8천 가구 규모로 조성하고 이달부터 2023년까지 4년 동안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스마트 그리드 전력망을 통해 생산자는 생산을 효율적으로 조절할 수 있고 소비자는 요금이 비싼 시간대를 피해 전기를 쓸 수 있게 됩니다. 김 주산지인 전남 서남해에서 핵김 생산이 시작됐습니다. 연이어 몰아닥친 태풍의 여파로 핵김 생산량이 크게 줄면서 올해 김 가격에 영향을 끼칠 전망입니다. 박영훈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해마다 전국에서 가장 먼저 김이 나오는 전남 진도. 이른 아침 김을 실은 어선들이 항구로 들어옵니다. 생김새가 곱창처럼 길고 구불구불해서 곱창김으로 불리는 핵김입니다. 한 척에 보통 120kg짜리 기준 하루 30포대 안팎을 채취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이맘때 절반 수준으로 생산량이 뚝 떨어졌습니다. 그 성장 속도도 느리고 양도 매우 많이 줄어서 지금 현재 뭐 어민들이 바다에 나가고 싶은 심정이 아닙니다. 그런 정도로 상태가 안 좋은 상태예요. 세 번 연이은 태풍으로 핵김이 직접 타격을 입었고 채취 시기가 한 달 늦은 일반 김도 씨를 붙이는 시기에 피해를 입어 걱정입니다. 초기 생산량이 크게 줄면서 물김 1kg에 1,000원대 회복이 예상되는 등 당분간 김 가격이 강세를 보일 전망입니다. 피해가 좀 컸습니다. 이제 양이 예년에 비해서 좀 적게 생산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김값은 좀 높게 형성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핵김을 시작으로 내년 봄까지 이어지는 전국의 김 생산량은 일반 김이 본격 수확되는 12월 이후 차츰 평년 수준으로 회복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MBC 뉴스 박영훈입니다. 광주 FC가 2부 리그 우승과 함께 내년 시즌 1부 리그 승격을 확정지었습니다. 어제 홈경기 승리로 2위 부산과의 승점 차이를 10점으로 벌린 광주 FC는
오늘 부산이 안산에 패함에 따라 남은 세 경기 결과와 상관없이 2부 리그 우승을 확정지었습니다. 이에 따라 광주FC는 내년 시즌부터 1부 리그로 자동 승격하게 됐습니다. 올 시즌 광주FC는 19경기 연속 무패와 창단 이후 최다 연승 등 여러 신기록들을 작성했습니다. 이행보증금 납부를 놓고 갈등을 빚고 있는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사업의 성패가 이달 말에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광주시는 우선협상 대상자인 서진건설이 이행보증금 납부 여부에 대한 답변을 미루며 협상 연장을 요구하자 이달 말까지 답을 달라고 통보했습니다. 현행 민간투자법에 따라 서진건설은 전체 사업비의 10%인 480억 원을 이행보증금으로 내야 합니다. 이에 대해 서진건설은 수수료 부담 등을 이유로 분할 상환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광주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두 살배기 아기를 인질로 잡아 아이 어머니에게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된 3인조 강도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는 지난 7월 광주의 한 아파트에 침입해 두 살배기 아기를 볼모로 삼은 뒤 아이 어머니에게 1,500만 원어치의 금품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기소된 31살 조모 씨에게 징역 5년을, 공범 2명에게는 각각 징역 4년씩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피해자 가족에게 큰 정신적 충격을 주었고 범행도 계획적으로 저질렀다며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업자가 준 뇌물을 군수에게 전달한 공무원의 강등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행정 1부는 공무원 A씨가 보성군수를 상대로 낸 강등 처분 취소 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A씨는 2016년 관급계약 체결업자 등으로부터 2억 2,500만 원을 받아 당시 보성군수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았습니다.